있습니다. 우리 네. 몸에 면역세포,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면역이 되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다 무찌를 수 있습니다. 네, 이미 감염이 된 감염보균자는요? 감염보균자는 이제 접종을 해도 항체 생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네. 없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 감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아보고 있는데요. 지금 시각이 35분 지나고 있습니다. 상담 전화를 좀 받아볼까요?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, 물어보시죠. 네, 저는요, 분당에 사는 30대 후반의 박영숙이라고 합니다. 네. 제가 어릴 때 급성 간염을 앓았습니다. 근데 부모님께서 간염을 한번 앓으면 평생 간염에 안 걸린다고 하시면서 저 간염주사 안 맞아도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맞았는데 괜찮을까요? 어떤가요? 어렸을 적에 알았던 간염이라면 아마도 A형 간염이나 B형 간염이실 것 같고요. 사실 이제 B형 간염은 우리가 예방접종 시작한 게 한 청소년 때부터 저 같으면 했기 때문에 꼭 한 번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고요. A형 같은 경우라면 뭐 평생 면역 때문에 뭐 예방접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전화 감사합니다. 예. 네,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항체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 B형 간염 항체는 있는데 뭐 A형이 없다.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듣거든요. 예, 별도의 바이러스 종류이죠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A형 간염 백신을 맞으셔야 되고 봄 내년 이제 봄 여름 때 이 A형 간염이 많이들 유행하기 때문에 미리 맞아두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 아. 네. 네, 그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예방 백신이 없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치료법은 잘 나와 있나요? 치료법은 완치법이 돼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그렇군요.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인터페론과 먹는 항바이러스제를 병용해서 하는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된다는 병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예. 그럼 역시 조기 발견을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계속 꾸준히 하는 게 도움이 되겠군요. 그렇죠. 초음파 검사와 함께 이제 말씀하신 우리 검사하셨을 때 항체, B형 간염 항체,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다 하시거든요. 그런 네. 검사가 꼭 필요하시겠습니다. 혈액 검사. 네. 예. 자,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알아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요. 자, 가족 중에 간염 보유자가 있으면 옮는다. 그 좀 없나요?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, 저는. 네. 여러분, 자, 어떻게 볼게요. 생각하십니까? 올까요? 엑스일까요? 예, 오이신 분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. 네. 왜 그러냐면 봐요. 이게 우리가요. 찌개도 같이 막 냄비에서 같이 뚝배기 떠먹고 그러잖아요. 술잔도 막 돌리고 그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오라고 생각하는데. 네. 변정희 씨께서 말씀하신 술잔 돌리기 찌개는 사실 원인은 안 됩니다. 그래요? 예. 전염력의 원인은 경로는 아니고요. 네. 가장 많은 거는 이제 모자 감염이었습니다. 엄마가 출산할 때 B형 간염을 갖고 있으면 거의 90%가 아기에게 전염이 되거든요. 아. 그리고 그 외에 작은 뭐 피어싱, 문신, 그리고 또 이제 상처가 나는 그 피 감염된 독을 가지고 또 옆 사람을 쓰는 어떤 의료행위. 아. 이런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. 일반적인 생활로는 그러면 옮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? 그렇죠. 이제 막 걱정하면 이제 본인도 조심하지만 이제 남들이 B형 간염 환자다, C형 간염 환자면 뭐 앉는 포옹, 그 다음에 술잔 돌리기, 또 뭐 음식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그건 원인은 안 되시고요. 네. 하지만 칫솔질 이런 면도기 사용은 절대로 금해야겠습니다. 그러니까 혈액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. 조심해야 되는군요. 네. 예, 세 번째 이번에 오해 진실 살펴봅니다. 약을 잘못 먹으면 간염에 걸릴 수 있나요? 여러분 역시 예, 여쭤볼까요? 예. 간염에 걸릴 수 있다. 하나, 둘, 셋. 있을 것 같아 저는. 예, 없다가 더 많아요. 예예. 예. 어떻습니까 실제로? 네, 정답은 오입니다. 그러니까 네. 저희가 갑자기 이제 독성 간염이라든지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 약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. 저희가 네. 그런 분들한테는 뭐 약 드신 거 없냐, 특히 한약 드신 적 없냐 이렇게 여쭤보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는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지방간이랑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. 그 외에 뭐 일부 결핵약이라든지 일부 항생제 그리고 최근 많이 쓰는 지질 강화제 이런 것들이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네. 잘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선생님, 그 외에 뭐 몸에 좋다고 막 미나리 갈아서 먹고 뭐 쑥 갈아 먹고 뭐 여러 가지 헛개차 이런 거 먹잖아요. 그런 건 어떤가요? 예, 이게 사실 말이 많은데요. 헛개나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동물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쥐한테 실험을 했는데 알코올을 투여했을 때 이 대사 능력이 좋아져서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했고요. 또 미나리라든지 뭐 이런 성분들은 아무래도 식물 고유의 물질이죠. 플라보노이드라든지 이렇게 항염이라든지 해독에 도움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네. 이론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가 없습니다. 특히 간염 환자들이 먹어도